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왕성이랍니다. 금왕성 한번 보세요. 가에 입장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안에는 초록하니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죠? 금왕성이랍니다.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 밑에 자구도 두 아이가 로제트를 아주 예쁘게 내고 있답니다. 입장 입장마다 솜털이 송송송 벨벳처럼 나와 있는 금왕성이랍니다. 버클리금을 소개하겠습니다. 버클리금은 가장자리에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는 버클리금이랍니다. 야들야들해 보이는 입장에 이렇게 예쁜 금이 들어있어서 더욱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버클리금입니다. 버클리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루비턴트도 들여왔답니다. 루비턴트는 동글동글 하면서 약간 길쭉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몸에서 이렇게 멋진 꽃대가 올라왔답니다. 꽃대 한번 보실까요? 루비턴트 꽃 구경해 보세요. 정말 많은 꽃이 다글다글 피었죠. 루비턴트 꽃이랍니다. 정말 다글다글 예쁘게 많이 피었어요. 루비턴트 꽃 보셨어요? 나유기는 꽃을 보면 로제트가 망가진다고 어느 정도 자라면 다들 꽃대를 잘라주는데 얘는 꽃대가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꽃을 한번 보려고 제가 사올 때 있는 꽃대를 자르지 않고 그냥 두었답니다. 신기하죠? 예쁘고요. 코베이금이랍니다. 금 색깔이 너무나 멋지게 들었죠? 야,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을 하고 있을까요? 입장마다 초코릿색이라 해야 하나? 이런 줄기들이 있고, 입장 가장 끝에도 점을 찍은 것처럼 초콜릿 색깔 비슷한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호베이금이랍니다. 호베이금 한번 보세요. 호베이금. 저는 이번에 호베이금 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얼른 데려왔답니다. 예뻐서요. 앞으로 잘 자라면, 더 크게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호베이금입니다. 호베이금 근접 촬영이랍니다. 예뻐요. 긴입적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잎이 길쭉길쭉하다고 이름이 아마 긴입적성이겠죠. 한몸 군생인데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올려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자구가 따글따글 있어요. 야, 여기도 자구, 여기도 자구가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 기립적성이랍니다. 손톱끝은 빨갛게 꼭 찍어 놓은 것처럼 빨간 색깔이 있는 기립적성. 멋집니다. 기립적성이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금왕성, 버클리금, 루비턴트, 호베이금, 기립적성 이렇게 우리 예쁜 아이들 언박싱을 했답니다. 유치님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